몸과 마음 신명상.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뺍니다. 척추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코끝에 잠시 둡니다. 몸을 큰 물동이로 상산합니다. 큰 물동이의 물수위가 아래로 차츰차츰 내려가는 모양을 상상합니다. 정수리부터 목, 목에서부터 어깨, 가슴, 허리, 허리부터 발까지 흘러내려감을 상상합니다. 사진 속 풍경을 살핍니다. 보려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, 느끼고 알려고 하지 말고, 그냥 보고, 그냥 듣고, 그냥 느끼고, 그냥 알아차리고, 스위치를 끄듯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멈춥니다. 다시 사진 속 풍경을 살핍니다.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오면 그 느낌을 느끼면서 그 이미지에 머물러 쉽니다. 이와 같이 지속합니다. 지속 유지하는 힘이 생기면 몸과 마음 쉼이 쉬워집니다.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에 노출될 때 즉각 마음의 스위치를 끌수 있고 몸과 마음 쉼이 이루어집니다. 지속 유지하는 마음이 보이면 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지켜봅니다. 지켜보기가 되면 지켜보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 마음에 머물러 봅니다. 몸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명상을 잘 하신 겁니다. 이것으로 몸과 마음 신명상을 마치겠습니다.